안녕하세요. 코카서스 최고의 명품 가이드 대박 데이비드 박과 함께 이번에는 아르메니아의 주상 전리와 가르는 신전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Let's go! 안녕하세요. 아르메니아는 코카서스 3국의 하나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예레반 수도, 아르메니아의 수도인 예레반에서 약 4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지상 최대 규모와 최고의 다양한 주상 전리들이 있는 심포니 오브 스톤이라고 불리우는 가르니에 있는 주상 전리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곳이 심포니 오브 스톤이라고 불리는 주상 전리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것을 아자트 계곡 이렇게 부르는데 이 아자트 계곡은 자유의 계곡이라는 뜻입니다. 가르니 신전, 태양 신을 위해서 처음에 1세기에 만들어진 가르니 신전 밑에 보이는 바로 곳에 위치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부채꼴 모양서부터 시작해서 벌집 모양, 거꾸로 숨 모양, 옆으로 누운 모양 등 아주 다양한 주상절들이, 전리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아자트 계곡, 즉 가르니에 있는 심포니 오브 스톤입니다. 심포니 오브 스톤은 트레킹을 통해서 걸어서 내려와서 그 마을을 통과해 내려오는 방법이 있고 전용차를 이용해서 타고 내려왔다가 그 지역을 돌아보고 다시 차량으로 올라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표현을 못해. 찍어도 안 돼서 그냥 상고가 안 된 거 아닐까요? 내년은 구구에 붙던데. 근데 일반 그 투어 상품에선 이걸 안 내려와요. 여기를. 예. 이제 걸어도 내려오기도 하는데 여름에는 또 힘들고 여기가. 이거 보세요. 여기를 이렇게 쏟았잖아요. 바로 쏟아질 것 같이. 이상하게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올라가니까 이게 몸이 이게 전율이 오는 것 같아. 그게 딱 그런 거. 한국에서 판매되는 패키지의 경우 여기서 이렇게 내려보면서 주상절리 조망 이렇게 나오는 곳들 판매 상품들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안 내려오는 상품이 많습니다. 지금 보이는 게 바로 가르니 신전입니다. 이 가르니 신전은 1세기 네로 황제가 보내준 돈을 가지고 만들었으며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의 모양을 본땄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목욕탕에 글씨가 있는데 이 글씨 안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가 쎄빠지게 일했지만 한 푼도 돈을 받지 못했다. 이런 내용을 써놨습니다. 저 내용은 아르메니아 국립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가르니 신전은 태양신에 대한 미트라라는 태양신의 신전이었고 지금 보이시는 데는 파관사원이라고 하는데 바로 여왕의 목욕탕이 있었던 곳입니다. 아르메니아는 기독교 국가가 된 뒤 모든 태양신의 신전들을 부숴버렸지만 가르니만 이렇게 신전을 남겨놨습니다. 지금 이 친구가 보스칸이라는 제 친구인데 친한 지금 보시는 악기가 두둑입니다. 두둑 연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글라디에이터의 갈대밭을 손으로 스쳐 지나가는 회상신에 나왔던 곡이었습니다. 두둑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며 아르메니아의 전통 악기입니다. 이 두둑 악기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글라디에이터 등에서 슬픈 장면이 나오는 모든 음악의 배경음악, 대부분의 배경음악들이 바로 이 두둑으로 연주한 곡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가르니 신전은 24개의 기둥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아테나의 파르테논 신전을 모형으로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